오늘 11월 11일이잖아요. 11월 11일은 사실 그 축협 그 창업주가 그 제정을 했던 그 농업인의 날이었어요. 그래서 그 원래 강원도부터 그 농업인의 날 지나기 시작했거든요. 그 축협이 강원도에 시작을 했거든. 그랬는데 이게 그 이제 전국적으로 기념일이 됐어요. 11월 11일이. 그러니까 원래는 이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 된 이유가요. 그 한자 열십자에다가 한일자 합하면 그 흑토자가 되잖아요. 그래서 11월 11일을 정한 건데, 근데 이제 롯데 제과에서 이 빼빼로를 기다렸잖아요. 그래서 11월 11일을 빼빼로 데이를 정해버린 거야. 그랬더니 이제 안랩에서 11월 11일을 가래떡 데이로 만들자 해가지고,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지금 농림부인가요? 어쨌든 그 거기서 그래? 그럼 우리도 11월 11일 가래떡 데이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. 물론 이제 저는 역사를 전공을 했으니까 그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, 그거는 제가 책에다가 썼으니까 나중에 알아서 보시고요. 제 블로그에도 있어요. 그래서 준비한 거는 빼빼로 11종 비교 먹방이에요. 자, 일단 지금 요 앞에 눕혀놨는데 한번 지금 하나를 안고 있어. 일어서지를 못해. 세워야 돼. 아주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요. 자, 이렇게 띄워서 한 번에 다 넣을게요. 다 안 들어지네. 그래서 그냥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있다는 거. 이게 빼빼로가 총 11종이에요. 예, 어떻게 되냐면 우선 오리지널 빼빼로, 그 다음에 나온 게 아몬드였죠. 그 다음에 나온 게 누드 빼빼로 까지가 좀 옛날에 빼빼로 3종이었어요. 근데 그러고 나니까 되게 다양한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. 땅콩, 블루베리 요거트, 그리고 다크 초콜릿, 스키니, 화이트 초콜릿 쿠키, 화이트 쿠키, 그리고 초코 쿠키. 이거도 모자라서 이제 더블 딥 화이트 다이 화이트하고 초코 화이트까지 이렇게 합해서 롯데제과에서 총 11종의 빼빼로가 있어요. 11종의 빼빼로가 있고, 이제 이거를 좀 해가지고 뭐 해태에서는 뭐 그 크라운 제과에서 그 포키 만들고 뭐 약간 별의별 이제 약간 좀 짝퉁 과자들이 생겼어. 그리고 뭐 이 빼빼로 데이가 그냥 그 이제 빼빼로가 좀 약간 식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전에 그 기다란 과자들 있잖아요. 덩달아서 이제 같이 막 팔리는 거야.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구했냐면, 제가 지난밤에 스케줄을 끝나고 이제 판교에서 스케줄을 끝났어요. 그래서 그 빼빼로는 별로예요. 그래서 나는 진짜 도대체 빼빼로가 그 몇 종류까지 있는지 한번 다 찾아보고 싶어가지고, 그 제가 판교에서 스케줄을 끝나고 잽싸게 그 판교 롯데마트를 갔어요. 영업이 23시까지더라고. 근데 한 40분 남았는데 이제 가서 그래 한 종씩 다 그 찾아가보자 했는데, 이 두 개를 빼고 나머지 9종을 롯데마트에서 다 구한 거예요. 그래서 직원한테 저기 그 초코쿠키하고 뭐 초코화이트는 어디 갔나요? 했더니 아 손님, 고객님 죄송한데 그거 오늘 진작에 다 나갔어요. 초코쿠키 맛이 되게 빨리 나갔더라고. 그래서 일단은 있는 걸 다 계산 한 번씩 하고 그 이제 롯데마트가 문 닫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판교역 근처의 편의점들을 다 뒤졌어요. 그래서 나왔어. 찾았어. 그래가지고 참 어쨌든 뭐 종류별로 하나씩 블로그에도 올려야지. 막 빼빼로의 내력 뭐 이런거 근데 나는 사실 누드가 제일 좋아요. 아니 뭐 누드 사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누드 빼빼로가 그 손에 안 묻잖아요. 그래서 제일 깔끔해. 찍는 거는 금방 끝나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한번 맛을 좀 하나씩 비교를 해볼 거예요. 그래서 토크 중에 다 먹을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 일단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어보고 입이 좀 물린다 싶으면 어차피 제가 이번 주에 그 디지털 북페어를 나가요. 그래서 그때 송도 갖고 가서 간식으로 먹지 뭐. 그 송도를 제가 4일 동안 가야 되거든요. 이제 오늘부터. 지겹잖아. 왔다 갔다.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먹으려고요. 안 그래도 지난밤 방송 때 막 그 수능 이틀 남았다고 막 자기 혼란스럽다고 그 막 얘기한 분이 있어가지고 응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자, 다 찍었다 이제. 자, 그러면 이제 좀 한번 비교를 다 해볼 거예요. 피곤해요? 아, 요즘 그치 시합 준비하지. 최태생 씨도 시합 준비하잖아. 힘든 거 알죠? 되게 뭔가 빼빼로가 종류가 되게 다양해졌어. 초창기에는 아 시합 끝났어요? 뭐 잘 했어요? 일요일 월요일 끝났어? 초창기에는 이렇게 오리지널 아몬드 누드 이렇게 3개밖에 없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이랬어요. 이렇게 3개를 막 테이프로 묶어서 막 순수한 마음에 막 누나들한테 선물 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해. 그냥 빼빼로 그래 하나 먹어볼까? 뭐 그런 정도로 했었는데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새로 생긴 맛만 먹어보자 했는데 제가 아프리카TV 방송을 시작한 이후 그리고 블로그에도 리뷰를 올린 적이 없어요. 빼빼로를. 그래서 한번 진짜 맘먹고 진짜 11종을 다 주문을 해본 거예요. 마트를 털었어. 근데 막 그렇더라고. 빼빼로를 갖다가 무슨 뭐 이따만하게 막 하트를 만들고 막 요술봉을 만들고 막 그런 되게 그거 언제 다 먹어? 그렇게 막 빼빼로 선물 포장한 거에만 몇만 원이 막 나가더라고요.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. 차라리 그냥 그렇게 저 어땠을 것 같아요? 막 태권도 할 땐 날라다녔던 거 아니에요? 어쨌든 자, 그래서 일단은 초창기에 나왔던 오리지널 아몬드 누드를 하나씩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. 요즘은 빼빼로가 뜯기가 쉬워졌어요. 옛날에는 한 이쯤 잘라서 해야 되는데, 아, 순이요? 3위 안에 들었다. 에 한 표. 막 이래놓고 1등 한 거 아니에요? 자, 오리지널. 아, 비슷한 것끼리 먹어볼까? 아, 정확히? 그래. 내 팬이니까 1등 할게요. 1등으로. 내 팬이니까. 1등. 막 이래. 1등인데 A가 왜요? A등급 받은 거? 자, 그러면 모양새가 비슷한 길이 한 번씩 먹어보자. 오리지널하고 스키니하고. 스키니 되게 이거 얇아 보이기도 하고 무슨 여자들을 겨냥한 빼빼로 같아. 핑크색이야. 1등 했을 리가요. 에이 설마. 막 회심의 일격을 가한 거 아니야? 어쨌든 자, 본격적으로. 아, 이거 다 뜯어야 되는구나. 얻어맞고 왔어요. 아프겠다. 어떡해. 자, 오리지널 스키니. 스키니 냄새가 좀 특이해. 그리고 딱. 다크는 이따 보여줄게. 되게 웃긴다 이게. 얻어맞은 대신에 죽어라 같이 때리고 왔어요. 잘했어. 응? 혼자 맞으면 억울하잖아. 때려줘야지. 응? 난 이제 성당을 다니긴 하지만 그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내밀어라. 그 말씀이 대신에 그러면 같이 때려라. 그러고 싶어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모범적인 신자가 아닌데. 네, 호이호이 히이님 어서오세요. 그래서 저 1등 했어요. 거봐, 1등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. 응? 뭐 반전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구나. 아유 귀여워. 쭉 축하. 막 챔피언 벨트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? 부상 투혼이 있어서. 그치? 많이 아프지 않아요? 좀, 막, 아, 되게, 그 타박상 되게 오래 갈 텐데. 빼빼로 어디 갔냐고? 지금 이렇게 뜯고 있어요. 지금 막 이렇게 다 있고. 경기 중에 코피 났어요. 이렇게. 다 있어. 자, 비교 먹방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한 가닥, 그리고 스키니. 되게 얇다. 응, 한번 비교. 굵기가 제가 이거 젓가락도 아니고 뭐. 이게 오리지널이고 스키니. 경기 중에 코피나 아우 근데 진짜 무섭다. 아 상상하니까 무섭다. 그리고 이게 다크 초콜릿. 여기가 아예 어두워요. 자 이거를 이렇게 칼싸움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찍어놔야지. 뭐야? 왜 블로그 알림이야? 자 역시 어우 내가 이래서 누드 빼빼로가 좋다는 이유가 그거예요. 벌써 여기 손가락 묻고 있잖아 초콜릿. 자 우선 오리지널은 뭐 그냥 빼빼로. 그리고 스키니는 되게 얇아서 그냥 그 이빨 씹는 느낌이 저거. 네, 네빌님 어서오세요. 그리고 다크 초콜릿. 근데 다크 초콜릿은 이 끝을 먹어봐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이 과자 반죽에 그 초코 색깔이 입힌 것 같아요. 뭐 알 수가 없어. 채팅방에서 아 슬프다. 아니야 슬프지 않아요. 나는 빼빼로가 도대체 몇 종류나 있고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었던 거니까.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종류 요 아몬드하고 땅콩 예 같이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. 11월 11일은 그녀가 예뻤다 마지막 회하는 날. 나 그거 안 봤어요. 나는 내일이 마지막 시험이라서 슬프다. 왜 그래? 마지막 시험이면 시험 끝나는 거잖아. 시험이 끝나면 야 기분 좋다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뭐 이런거. 아까 급동 오브 레전드 1에 나오는 대사인데 어우 뜨겁겠다. 이거 올려놔야지. 자 전교 2등에서 4등으로 밀린 어우 재수없다 이러고. 비슷한 저는 못 잤던 잠을 2시간이라도 자기 위해 자러 갈게요. 그래요 그 뭐냐 최대생 씨 고생 많았어요. 그 시합 때문에 아팠겠다.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누르고 가시고요. 자 이번에는 아몬드랑 땅콩. 그래요 네 잘 자요. 오늘은 학교 갈 수 있는 거죠? 잠깐만 나 이렇게 꺼내놓고 어느 게 아몬드고 어느 게 땅콩인지 지금 모르겠어. 이거 큰일 났다. 아 오늘 갔다 왔어요? 다행이다. 이거는 아 엄마가 끼워줬어? 그래도 어머님이라도 끼워주셨으니 어디야. 여러분, 이거 아몬드랑 땅콩은 지금 이거 육안으로 그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어요. 아, 이게 아몬드? 그치, 먼저 들었던 게 아몬드죠? 근데 이게 육안으로는 진짜 구분이 안 돼요. 그 빼빼로는 막대과장 초콜릿 팔아서 아몬드 묻히면 됨. 아, 제 쪽으로. 아, 이게 아몬드? 아, 있죠? 어엉, 랩바. 이게 땅콩하고 아몬드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요. 육안으로 구분도 안 되고, 그리고 제가 그렇게 요리 미각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어가지고, 그냥 아몬드하고 땅콩의 맛을 구분을 못해요. 방송 얼마나 하셨어요? 저 올해부터 시작했어요, 방송은. 뽀뽀밤님 어서오세요. 네. 현이윤이님도 어서오시고요. 그래서 지금 오리지널 스키니 다크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봤고, 아몬드 땅콩을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. 자, 그 다음으로 이걸 먼저 하자. 네, 번창하세요. 네, 감사해요. 이번에는 화이트 초콜릿하고, 아니, 화이트 쿠키하고 초코 쿠키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. 라푼젤님 어서오세요. 뭔가 냄새가 특이해. 아이고, 그냥 눕혀놔. 자, 안 나갈게요. 감사해요. 자, 이번엔 화이트 쿠키하고 초코 쿠키, 이렇게 두 개가 있어. 아까 아몬드하고 땅콩은 제가 육안으로 구분을 못했거든요. 이거는 구분이 돼. 이거 흑과 백이잖아요. 네, 이렇게 칼싸움. 오신 분들, 네,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오늘 추천 좀 받네. 자, 초코 쿠키 말 그대로 그냥 쿠키는 똑같은 것 같아. 오레오 쿠키. 네. 이거는 오리지널 초코하고 같은 거겠죠? 아, 채팅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. 이게 사실 시청자가 시간대에 따라서 랜덤이에요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아프리카TV에 그 초콜릿을 사용해가지고 그 아프리카TV 홈피 그 메인을 노출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가 안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아직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. 아, 네, 저 이건 유튜브용도 녹화를 같이 해요. 녹화도 같이 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빼빼로가 어떤 분들은 요 밑에 딱딱한 이게 진짜 맛이라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. 물론 빼빼로는 초콜릿 먹는 맛이죠. 이렇게. 드락둘락.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. 빼빼로데이가 아무래도 이제 수능 시즌하고 겹치니까요. 사람들이 그 수능 그 선물하고 같이 파는 거예요. 빼빼로 선물을. 그래서 그 좀 큰 편의점 가면요. 빼빼로 초콜릿 막 수능 그 초콜릿 있잖아요. 엿 그리고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진열이 돼 있어. 자, 그러면 이제 아직 개봉을 안 한 누드 빼빼로랑 블루베리 요거트를 개봉하도록 할게요.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종류가 제일 좋아요. 오리지널은 아니지만. 이런 종류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. 빼빼로 뭐뭐 있나 보여주세요. 이렇게 지금 다 뜯어놨는데, 자, 우선 잠깐만 이렇게 해놓고, 오리지널 빼빼로 있고, 그 스키니 오리지널보다 조금 얇은 거 있고, 다크 빼빼로가 있어요. 다크 빼빼로는 오리지널하고 코팅은 같은데 안에 그 과자가 다크고요. 열기에서 좀 떼놔야 되겠어. 그리고 아몬드, 땅콩 이렇게 있고, 그리고 초코 쿠키, 화이트 쿠키,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 요거트하고 누드 빼빼로 이렇게 있어요. 개인적으로는 누드 빼빼로가 손에 안 묻어가지고 좋아. 절대 이상한 생각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. 자, 이렇게 눕혀놓고, 그리고 제가 이따가 두 종을 또 보여드릴 건데, 그거는 그 뭐냐 더블 딥 토핑이 있어요. 자, 이거 블루베리 요거트랑 누드. 무슨 오늘 빼빼로 탐구하고 있어. 자, 블루베리 요거트. 유일하게 초콜릿이 안 들어간 빼빼로예요. 이거. 그리고 약간 외모 단정에 머리 하시고 옷 좀 더 좀 추리하게 입지 마시고 말도 재밌게 하시면 사람 많이 올 것 같아요. 말빨은 사실 좀 약간 좀 피를 받을 때가 있어요. 그리고 그래서 옷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좀 그때그때 다르게 입어요. 그리고 머리는 사실 이게 좀 약간 그렇게 카메라가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, 그 뭐 공식 석상 뭐 이런 데 가면 되게 깔끔해요. 말빨이랑 재미나 달라요. 뭐 그럴 수도 있지. 자,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누드 빼빼로. 손에 안 묻잖아. 이래서 내가 누드가 좋아요. 자, 그리고 아직 개봉을 안 한 두 종이 또 있어요. 이거는 더블딥 시리즈인데요. 화이트 초콜릿을 한번 코팅을 한 다음에 코팅을 또 한 거야. 초코 화이트하고 딸기 화이트가 있고요. 또 뜯어봐야지. 이거는 뜯어진 포장이 좀 다른데? 어디 따나 이거? 이건 이렇게 두 개씩 있네. 요즘 빼빼로가 이렇게밖에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. 옛날엔 두 봉지 줬는데. 총 다 합해서 얼마 들었어요? 잠깐만요. 영수증 빼볼게. 제가요, 초코 화이트하고 초코 쿠키 맛은 이렇게 롯데마트에서 일찍 나가버려가지고 싸게 못 샀어요. 그래서 나머지는 롯데마트에서 다 샀거든요, 9종을. 그래서 뭐냐 8,860원하고 2,700원 합해서 11,560원 들었네요. 11,560원. 그러니까 좀 조기 품절만 안 된 게 있었으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어요. 롯데마트 대형 마트에선 조금 싸게 팔잖아요. 자, 딸기 화이트 뜯고. 초코 화이트도 뜯어줄게요. 딸기 화이트, 초코 화이트. 되게 막 아담하면서 좀 뭔가 귀여워. 자, 여기 보면 아이고, 코팅 벗겨졌다. 잘 됐네. 여기 보시면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, 안에 화이트 초콜릿이 같이 섞여 있어서 달달해요. 방송 제목 좀 바꿔주세요. 빼빼로데이 기념 비교 빵. 이렇게. 잠깐만요. 이거 좀 다 먹고. 제목에 왼쪽에는 GTTV라고 써져 있을 텐데, 보통 제가 그렇게 옵션을 맞춰놨거든요. 그리고 안 써 있어요? 오케이. 자, 좀 특이하게 먹어놓은 방법으로 일단은, 자,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. 보통 이렇게 먹잖아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는 거야. 저는 이런 행동 잘 안 해요. 그러니까 저는 원래 담배를 안 피거든요.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먹어. 막 이렇게 먹는 거야.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먹어.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두꺼운 거를 안 사놔서 근데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런 거 뭔지 아시죠? 그 빼빼로 게임 해가지고 그 뭐냐 뽀빠한 사람 그리고 자 그리고 뭐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넣을까?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거? 그러면 아 이거 여자인의 사진을 하기엔 또 명예훼손 같았고 뭐냐 명예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해볼게요. 제가 유튜브에 혼자서 키스하는 거 올렸잖아요. 혼자서 빼빼로 게임하는 거. 자 이렇게 빼빼를 머금고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갈게요.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빼빼로 게임 하다가 상대방하고 입이 마주치면 이렇게 되는 거지. 어쨌든 빼빼로가 뭐냐 나름 그게 있어. 내력이 되게 있는 과자예요. 이거를 스킨이 되게 얇죠. 네 아재꼬사님 어서 오세요. 그리고 나는 진짜 이 다크가 나올 줄은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. 여기서 또 다크가 나오는구나. 나는 처음에 이 다크가 이 초콜릿 코팅만 다크로 바뀔 줄 알았더니 이 과자 코팅, 과자 포장 반죽까지도 다크로 만들었어요. 네 안녕하세요. 하여간 참 머리가 좋다니까 얘네는. 그런다고 해서 이 과자 반죽이 초콜릿 맛이 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자 그리고 다시 아몬드 맛하고 땅콩 맛은 진짜 육안으로 비교가 안 돼요. 육안으로 비교를 못하고 진짜 그 뭐냐 미각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만 구분할 수 있는 맛이에요. 이거는 아니면 저는 이거 지금은 제가 어디서 집었는지 제가 아니까 이게 아몬드고 이게 땅콩인 걸 아는데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. 그렇다고 그 부분만 따로 먹어볼 수는 없는 거고. 과자도 초콜릿 마시면 애들이 참 좋아할 텐데요. 그쵸? 예, 초딩 입맛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사실 제가 좀 단 걸 좀 많이 좋아해요. 단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. 근데 이렇게 빼빼로 많이 먹어볼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그리고 제가 이 빼빼로를 사실 오늘 그 빼빼로 11종을 샀지만 다 먹진 않을 거예요. 제가 이번 주에 그 전시회를 나가는데 그때 전시회장 지키고 있으면서 심심하면 하나씩 끄작끄작 먹어야지. 지금 이거 다 먹으면 입맛 물러서 안 돼요. 그리고 초코 쿠키랑 화이트 쿠키. 뭐야 이거. 반죽 좀 별로 없다. 이거는 미술 하시나봐요. 아니요, 그런 미술 전시가 아니고요, 그 산업 관련 그런 전시회들 있잖아요. 제가 그 디지털 북페어를 나가는데, 디지털 북페어로 나가기 때문에 자 그 전시회를 나가거든요. 그 전시회장에 앉아 있으면 그냥 사람도 없을 때 이렇게 먹어야지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이 산 이유가 있어요. 이거 솔직히 화이트 쿠키 초콜릿 코팅 별로 안 돼 있다. 아, 다시 왔어요. 잠 못 들었구나. 해놓을 거고. 이거 조금, 아, 쿠키는 오레오 쿠키. 아, 얼굴이 스마트해 보이는 이유가 있네요. 고마워요. 메론 맛은 없네요. 메론 맛은 이게 롯데에서 안 나온 것 같아요. 이게 한정판이었던 것 같아. 이게 별로 반응이 좀 안 좋아서 없어진 것 같아요. 이게 롯데마트에 그 웬만한 게 사실 다 진열이 돼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롯데마트 영업이 거의 끝날 때쯤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그 이게 초코쿠키하고 초코화이트만 되게 빨리 나간 거예요. 그래서 그 두 개만만 빨리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9개 종류만 그 판교 롯데마트에서 구입을 하고, 진짜 나머지 두 개 맛은 제가 그 판교역 주변의 그 편의점을 다 뒤져내가지고 산 거야. 그래서 11종이 나온 거예요. 아, 네, 어서오세요.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 요거트가 이게 난 그 다른 빼빼로처럼 코팅이 될 줄 알았다? 그 좀 이거를 그 오리지널 아몬드 오리지널 빼빼로처럼 그 코팅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, 이거를 코팅 안 하고 누드로 만들어 버리니까요. 여기 이 누드 빼빼로랑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, 안 썼구나. 잠깐만. 이렇게 일하는거.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그 이제 뭐냐 더블 D 빼빼로예요. 그래서 여기다 써줘야지. 그리고 블루베리 요거트 이거는 누드. 그래서 이렇게 딱 두 종류가 있으면 이게 되게 두껍잖아요. 되게 두꺼운 게 그러니까 안에 깨보면 여기 안에 화이트 초콜릿이 속에 토핑이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더블 딥이 여기 속에 하얀 테두리 보이죠? 화이트 초콜릿을 한번 입히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입힌 거예요. 초콜릿을 더블로 한 거야. 하지만 딱히 나는 이 단맛을 못 느끼겠어. 이제 좀 이걸 좀 같이 마셔주면서 먹어야지. 가격도 써주세요. 근데 제가 이게 가격이 일정하지 않은 게 그 롯데마트에서 초코쿠키 맛하고 초코화이트 맛 이 두 개가 빨리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한 번에 11종을 다 한꺼번에 사지 못하고 일단 9종만 롯데마트에서 산 다음에 나머지를 그 판교역 주변 편의점을 다 뒤져서 샀거든요. 근데 롯데마트는 사실 비교적 싸게 팔잖아, 그 대형 슈퍼마켓들은.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써놓을게요. 그거를 써줄게. 이러면 되잖아. 이렇게 쓰면 가격 일반 정가 1200원, 일반 마트가 7680원을 8로 나누면 860원. 그리고 더블딥 정가 1500원, 더블딥 마트가 1180원. 이렇게 나왔어요. 각각. 어쨌든 참 이 과자 먹방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려는 내가 상상을 못했는데 어느샌간 하고 있어. 자, 그리고 맞아. 저는 이제 흡연을 안 하니까 이렇게 그냥 먹는데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잖아. 이렇게 먹는다. 이거 여러분들 빼빼로 게임 할 때 빼빼로 게임 이렇게 하면서 안 남았어. 빼빼로 게임 할 때 몇 센치 남았는지 재잖아요. 근데 보통 이렇게 먹고 잰다? 그래서 원래는 길이가 제일 짧은 사람을 골라내야 되는데 빼빼로 게임 하면 꼭 서로 닿았냐 안 닿았느냐 그것만 봐. 왜? 사람들 그런 것만 좋아해. 그리고 사실 이런 종류가 좀 사실 저는 마음에 드는 게 그 초콜릿이 손에 안 묻잖아요. 그래서 깔끔해. 네, 제가 오늘은 이게 약간 입맛도 물른 게 있고 졸린 것도 있고 애초에 그 빼빼로 그 계획이 이번 주에 그 전시회에서 북페어에서 가서 현장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먹을 계획이었어요. 그래서 일부러 그냥 몇 가닥씩만 먹었어요. 다 먹는 먹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지식테이너였고요. 네, 여러분 잘 자요.